더더욱이나 점수가 참 꼬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마지막 오늘 잘 풀어놓고 하더라도 또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네. 또 두 번째 경기에는 또 다른 명단, 또 이전 경기의 명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스타팅 명단을 만들었을 때 하고 빨 투입이 됐습니다. 인도네시아와의 한판 대결, 이 홈팀의 열기가 우리 선수들 주눅들지는 않을까, 그게 또 염려가 되는데요. 많은 관중과 헤딩 걸고놓고 자 수비 달려가는데요. 흘러나왔습니다만은 콤비네이션 플레이죠. 네. 서로 간의 얘기를 정확히 해주고 그것을 알아듣고 콤비네이션 플레이로 커버를 잘해. 방에 있는 반방이라든가 발이 빠른 부디를 이용하기 위한. 네, 지금 엘리에 선수죠. 여기서 수를 굴지 않았는데요. 네, 상대는 빨로 편해요. 네, 다시 한번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밀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살려내고 네, 두 명 에어스하면서 넘어졌습니다. 네, 프리킥 했어요. 좋은 위치입니다. 이천수 더 강시킬 필요 없어요. 이천수 참아줘야 됩니다. 네. 오늘의 경기의 핵심 포인트는 참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많이 피해를 입히기도 했었고 부상을 입히기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자극시켜서 일부러 경기 흐름을 깨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전방을 살피고 자 이천수 준비합니다. 경기를 치러본 각자 그대로 슛! 네. 일단 시구 자체 굉장히 좋았어요. 뭐 프리킥에서는 성공 확률이 비교적 높은 이천 선수이기 때문에 네. 매 경기 프리킥이 얻어진다면 우리에게는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이제 감을 조금씩 조금씩 잡아가야죠. 단 마르크스 골키퍼를 오늘 선발로 투입한 것은 아마도 신장이 좀 더 좋다는 다시 흘러나온 볼 길게 걷어낸 인도네시아. 중간 차단 헤딩 넘어갔습니다. 자, 뒤쪽 돌아가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슛! 네. 다시 한번 빠뜨려줘. 자, 최성국의 코너킥 이번엔 뒤쪽으로 자 헤딩 다시 강민수 가슴을 잡고 돌아서 때렸던 상황인데 네. 아, 아쉽네요. 뒤에서 누가 얘기를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네, 공간이 조금 확보가 돼 있었는데 자 역습으로 가고 있는 인도네시아 사이드로 몰아줘야 돼요. 네. 네. 자 사이드 쪽으로 일단 그럼요. 밀어내고 일단 있습니다. 사이드로 몰고 미드필드 김치우 오버스톱 가고 중으로 땅볼 연결 잡아놓고 막아야 됩니다. 슛! 위험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상대가 노리는 것들은 이런 거예요. 네, 엘리에 90분 동안 진 조재진 이천수 이천수 중앙 쪽으로 다시 이천수 볼 살아 있습니다. 이천수 이제 흘려줬습니다. 슛! 선취골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에 자 이천수가 그 전에 3명 4명을 제치면서 놔주는 것이 수비수를 흔들었고 아, 몸에 맞으면서 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자 1대0 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돌파력 거기에 김정우의 마무리 네. 멋진 슈팅 1대0 앞서는 대한민국 이것이 오늘의 저는 최대 과제입니다. 아, 잠시 올리지 않았고요. 지금 빼줍니다.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중앙쪽으로 준다는 것은 골키퍼 네. 각도를 배분하는 자 오른쪽으로 바로 잘 봤어요. 잘 봤습니다. 그렇죠. 자 옵사이드 아닙니다. 자 골키퍼 나왔는데 아 골키퍼가 너무 먼저 네 했었어야죠. 골키퍼 올라갔습니다. 펀치 네. 다시 흘러나온 볼 헤딩으로 밀어넣고 헤딩 다시 한번 헤딩 아 못 살아야죠. 못 살아갑니다. 염기훈 땅볼 크로스 아 들어가기 다시 한번 완벽한 찬스 슛 아 놓치네요. 이걸 놓쳐 뒤 다시 오버패스 자 옵사이드 아니죠 옵사이드 아니죠 이천수 그렇죠 이천수 이천수 슛 아 이천수 야 욕심을 부려야 돼요. 이런 것은 강하게 찰 필요까지는 예. 없었는데 너무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더 머리 좋은 플레이는 안쪽으로 치면서 때리는 겁니다. 중앙 쪽으로 연결 빠져나옵니다. 자 뒤쪽으로 최초두가 몸을 던져서 그렇죠. 김치우 김치우 수비 좋습니다. 선수를 교체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엘리에가 그렇습니다. 이끌어졌어요. 엘리에 선수는 재간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꼭 마무리에 다른 수를 한번 부려보려 그러거든요. 네. 여기서 엘리에도 볼 컨트롤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네. 감각이 좋은 선수를 얘기하는데요. 자, 문제로 올라갑니다. 걷어내야죠. 네. 좋아요 좋아요. 잘 걷어냈습니다. 네. 자 우리 볼이 선언됐죠. 네, 볼킥이죠. 네. 갤로라 쿵카르노 스타디움에서 펼쳐지고 있는 자 주심의 히스토리 울렸죠?
또 진출을 합니다. 몇 차례 좋은 기회가 있어서 더 골을 넣을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1등이라는 아주 담비와도 같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승점 7점, 그리고 우리가 승점 4점으로 2위가 됐어요. 네. 다소 이제 우리가 1위로 올라갔더라면 이곳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었는데 네. 이동을 한다는 것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것에 오늘의 경기는 우선 성과가 좋았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예선을 되짚어보면서 경기를 마무리 지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또 새롭게 뭔가 좀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것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 경기를 치러서 모두 한 골에 그쳤다는 득점력 우리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나머지 8강에서 중요합니다. 자, 대한민국이 인도네시아를 누르고 8강에 진출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거